한반도 장군의 유해가 광복절인 어제 저녁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8월 15일 독립군 영웅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대한민국으로 봉환됐습니다. 연해주를 기반으로 펼친 홍범도 장군의 독립운동은 늘 이들과 함께였습니다. 바로 제외동포 고려인들. 하지만 항일운동의 주역이었던 이들은 일본을 의식한 구소련에 의해 힘없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에 흩어져 살고 있는 독립운동가의 후손 고려인들. 그 고려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한국에도 있습니다. 낯선 언어들이 눈에 띄는 이곳은 고려인 약 7천여 명이 모여 사는 광주 고려인 마을입니다. 여기는 가리비찜이라지만 우리나라 말은 여기는 라르꼬에 또 그게 나라에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그 나라 사람들 식대로 따라서 한 거예요. 러시아에서 태어나고 자란 고려인 3세. 이들이 한국을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Ну давайте, скажем так, мне было просто любопытно, как живут люди на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е моей, на родине моих отцов. 우리 엄마는 항상 한복으로 맞춰 입었어요. 무슨 명절이 날이든 꼭 한복 입더라. 그렇게 한국에 오기 싶어 했어요. 난 작년 우리 조상님 땅에서 살기 싶다. 조상님 땅에서 더 죽기 싶다. 그럼 느낌이가 마음이가 돌아와요. Это знаешь, что такое? Это договор аренды жилья. С этой стороны полностью идет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한국어가 서툰 고려인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어려운 것 투성이. 서로가 서로의 선생님이 되어줍니다. 리아입니다. 읽어보세요. 고려인 아이들도 한국어가 서툴기는 마찬가지. 아이들을 위한 한국어 교실을 운영 중입니다. 한국어만 단순히 전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한국어를 통해 이제 한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행복해요. Я рада, что я приехала в Корею, так как у меня много друзей. 행복하고 좋아. 네, 한국 산게 좋아요. 네, 이게 우리나라이제요. 피처는 다 같으제요. 한국에 왔는데 너무 마음이 편한 거 있죠. 다 똑같 나처럼 똑같게 생긴 사람들다. 자기 나라로 온 그 느낌이 들더라고. 우리는 한민족입니다. 우리는 한 나라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마음 먹고 산 사람들이 우리 고려인입니다. 한국 분들도 우리를 이렇게 한국 분으로 인정하면은 좋겠어요. 아직은 낯설고 배울 게 많지만 조국에 와서 행복하다는 고려인들. 그들이 바라는 것은 딱 하나. 같은 민족, 한국인이란 것을 기억해달라는 것뿐입니다.